압축 기 역할 한번 보죠. 그리고 압축 가스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기는 기본적으로 증발기에서 냉매 기체를 흡입하죠. 그렇죠. 흡입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눌러서 눌러서 이 말이 뭔 말이야? 압축해서. 이 압축 과정에서 눌러서 그러면은 압력을 높이 세게 눌러서 부피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뭘 해요? 과정에서 토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단계로 이제 끄는 이유는 이 누르는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압축기 종류가 좀 나눠지고요. 알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르고 있는 것만 보고 아 이만큼 누르면은 항상 그만큼은 뱉어내겠거니 라고 이론적으로만 생각했던 것과 실제로 나가는 양을 조사해보면 조금 차이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예요. 알겠죠? 네. 여러분 사람이 밥 먹으면요. 밥 한 그릇 먹었어요. 진짜 한 그릇 먹을 것 같아요. 몸으로. 물론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먹고 나서 이빨 사이에 끼는 것도 있단 말이죠. 양치자에서 좀 나오잖아요.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100% 먹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압축기 틈새에 이름은 뭐냐면 압축기 틈새에 끼어있는 게스. 압축기 구조상으로 속에가 끝까지 배출이 되지 않고 남아서 어정쩡하게 있는 그런 가스. 이런 걸 남아있는 가스라고 해서 잔류 가스라고 해요. 잔류 가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항상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딱 계산해보는 양과 실제로 토출되는 양은 사실 비율이 100%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을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던 최적 효율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최적 효율. 아시겠나요? 최적 비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의 두 가지를 친다면 첫째, 구조상의 문제죠. 구조에 빈틈이 많으면 그 빈틈에 머물러서 폐산병처럼 머물러서 숨어있는 거예요. 끝까지 안 나가고 짱 박혀서. 두 번째는 뭐예요? 너무나 급격하게 과열이 됐을 때 재팽창되는 거. 압축비가 너무 높았을 때. 이 두 가지 원인이 가장 크다고 봐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나가는 양이 100%가 안 되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체류한다. 시원하게 가스가 못 나가면은 압축기가 그만큼 일을 못 합니다. 압축기는 압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흡입과 토출을 반복하면서 냉매를 계속 일정량을 순환을 시켜줘야 돼요. 이 역할을 잘하도록. 자, 그러면은 압축하는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압축기 구조상으로는 어떻게 해야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첫째로는 최적식 또는 용적식 이렇게 구분하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압축기 속에를 보면 빈 공간이 있어요. 처음에 흡입을 해서 빨아들일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알겠죠? 일단 빈 공간에 가스를 넣고 그만큼을 확 눌러서 정확하게 눌러서 그만큼을 내뱉을 수 있는 구조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왕복식 같은 경우에 피스톤으로 빨아들여서 그 공간에 쫙 내려가면서 이만큼 빨아들이면은 이제 요로 돌아가지고 딱 닫아놓고 어때요? 쫙 눌러요. 그래놓고 어때요? 뱉어내. 아시겠죠? 한번 집어넣으면 못 도망가죠. 그렇죠? 이만큼 케이스를 빨아들였다가 딱 밸브 닫고 닫고 쫙 눌러서 올라가서 압력이 올라가면 딱 열어서 쫙 뱉어낸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여기는 물고기 잡을 때 최고로 좋은 게 뭐예요? 막고 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막아놓고 요만큼 눌러서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딱 나가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런 구조로 된 것을 다 최적식, 일정한 공간만큼, 또 일정한 용적만큼 정확하게 가둬놓고 눌러서 내보낸다. 그것을 최적식 또는 용적식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구조상으로 왕복식 압축기. 알겠죠? 왕복식 압축기. 두 번째로는
최전식 압축기. 세 번째로는 나사식 압축기. 요거 이제 스크루식이라고 합니다. 나사식, 스크루식. 네. 치차라고도 하고 스크루식. 녹즙기 구조로 된 걸 말해요. 양쪽에 암수 이빨이 모양이 다른 것이 이렇게 마주보고 맞물리면 한쪽에서 가스가 돌면 쫙 틈새로 눌려서 나가는 이런 방식입니다. 참고로 최적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공간,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직접 어쩐다? 직접 누른다. 이런 개념이에요. 어떤 일정한 공간이 있는데 공간만큼 가스를 빨아들이고 그걸 직접 누른다. 이런 구조로 된 것은 전부 다 최적식 또는 용적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일정한 공간에다가 누르지 않는 구조예요. 그런데도 압축이 돼요. 그게 이제 원심식이라고 하는 건데, 원심식이라고 해요. 원심식. 요건 이제 해당되는 것은 압축기가 터보식이 있어요. 터보식 압축기.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압축가스량을 하기 전에 종류부터 필기를 하냐면은, 흔히 우리가 냉동기의 이름을 붙일 때 왕복식 압축기로 되어 있는 냉동기가 붙어 있으면 왕복식 냉동기, 회전식 압축기가 붙어 있으면 회전식 냉동기, 스크루식 압축기가 붙어 있으면 스크루 냉동기, 그 다음에 터보식 압축기가 붙어 있으면 터보 냉동기, 이렇게 부르는데, 냉동기 명칭을 부를 때는 압축기 명칭에 따라서 냉동기 이름을 붙여줍니다. 알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압축기 구조를 좀 보시고, 원시질 터보식은 이런 원리입니다. 어떤 원리냐면은 아주 쉬워요. 물로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물을 담았어요. 물을 담고 속에 날개를 꽂았어요. 중심축을 놔두고 모터를 달았어요. 고속으로 회전합니다. 고속으로. 제가 지금 날개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영어로는 임펠러라고 해요. 임펠러. 속에 있는 임펠러를 돌립니다. 고속으로. 그럼 물의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가운데가 푹 꺼지고 옆에가 올라가요. 원심력에서 이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쏠리게 되고요. 가운데는 푹 꺼지게 되는데요. 맞죠? 이렇게 뚜껑을 닫고 나서 이쪽을 흡입으로 놓고요. 이쪽을 토출로 놓으면은 이쪽에서 압력이 증가한 채로 나가요. 근데 사실 원리상으로 그러는데 누르는 힘 자체는 약해요.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압력을 가해서 눌러주는 힘 자체는 약해요. 무엇에 비해서 이렇게 무식하게 피스톤처럼 그냥 막 확 가둬놓고 뭐 해? 그냥 확 눌러버리는 이런 방식에 비해서는 약하다. 아시겠죠? 이 압축력 자체가 이것은 약한데 이것은 어때요? 세죠. 그래서 그냥 압축기 한 대 구조로만 보면 압축비, 저압에서 빠른 데서 얼마나 센 압력으로 고압으로 누를 수 있느냐, 압축비는 왕복식이 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런 원심식, 다른 말로 하면 터보식 이 압축기인데 이런 것은 좀 약하죠. 그러나 한번 다른 식으로 보죠. 요것은 빨아들여서 가둬놓고 눌러놓고 뱉어놓고 빨아들이고 가둬놓고 눌러놓고 뱉어놓고, 제가 아무리 말을 빨리 해도 동작이 빠르게 안 되죠.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단일 시간에 보면은 많은 양의 가스가 지나가기가 조금 어때요? 어려운 네. 형편이죠. 네. 근데 이건 어때요? 계속 돌리기만 하면 지나가는 양 자체가 많아진다. 네. 지나가는 양 자체가 많아진다 그러면은 압축기에서는 지나가는 양, 이게 뭐예요 지금? 압축가스량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냉매 순환량하고도 같은 말이죠. 냉매 순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돌아다니면 그만큼 열을 어때요? 계속 지속적으로 빨아들일 수가 있고 냉동기가 대용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냉동기 대용량으로 만들 때 적합하다.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특이한 점은 중심축으로 흡입이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원주 방향, 이 원 옆에 방향으로 토출이 된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이것을 액체를 빨아들여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은 원심식 펌프라고 그래요. 원심 펌프. 알겠죠?
원심법. 근데 압축기에서 기체를 빨아들여서 이렇게 내보내면은 원심식 압축기라고 해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런 구조가 원심식인데 압축기에서 사용하면은 커브 압축기라고 부르고요. 이런 똑같은 구조의 원리인데 만약 보일러 같은 데서 펌프로 나오면 터빈 펌프라고 해요. 터빈 펌프. 이건 압축기에서 터보라고 하고 펌프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터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겠죠? 자, 그럼 이런 구조가 되게 저 속에 얼마큼 가스가 압축이 될까요? 가스 압축되는 양과 참 계산이 진짜 곤란하죠. 계속 돌아가고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걸 가둬놓고 딱 한번 눌러서 내보내는 이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터보 압축기는 압축 가스량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간이식을 이용해서 냉동기 용량을 구합니다. 간이식을 이용해. 알겠죠? 왜냐하면 소요 동력 킬로와트 나누기 그냥 1.2 해서 이것을 RT로 규정을 해요. 이 몇 RT짜리다 용량을 규정을 할 때 터보 압축기 달리는 냉동기는 압축기 소요 동력 킬로와트 나누기 1.2 해가지고 몇 RT짜리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에 제시된 이런 식으로 이 식에 의해서 계산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터보 압축기 달리는 터보 냉동기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중점적으로 다른 거. 이건 말고, 이 최적식으로 딱 가둬놓고, 이 일정한 공간만큼 압축하는 방식은, 압축되는 가스량이 어떻게 계산이 될 것이냐. 압축가스량은 계산할 방식들이 있겠죠.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씩 뭐부터, 왕복식부터 살펴보자 이거예요. 예? 네? 네. 왕복식부터 살펴보면은, 왕복식은 말 그대로, 이제 입체적으로 한다면은 뭐 굳이 이제 실린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원통 모양이 되겠는데 이건 이제 평면을 한번 잘라볼게요. 옆에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피스톤이 있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돌았다가 물려서 나가죠. 구조가 네. 그죠? 이게 나가는 구조인데 이 실린더의 여치. 원통이 얼마나 되느냐, 요거 지름이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피스톤이 움직일 때는 요 끝까지 뚜껑 윗부분까지 안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압축하는 순간이 어때요? 뚜껑 열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만큼까지만 올라가고 그때 안 올라가고 약간 덜 올라가요. 그래서 이 남은 공간에 끝까지 압축돼서 꼭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만큼까지 올라가는데 한마디로 상부에 조금 떠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 부분이 움직이는 거리예요. 왔다갔다 움직이는 거리입니다. 움직이는 거리, 왔다갔다 움직이는 거리. 이걸 용어를 뭐라고 하냐, 행정 그렇게 말해요. 행정, 피스톤의 행정. 이 행정이 뭐냐면 행정, 3의 행정 본다는 게 아니고 행이 왕복한다, 통행한다, 이렇게 행, 단일행자예요, 단일행. 알겠죠? 네. 단일행자를 쓰는 거예요, 단일행. 왔다 갔다 다닌다. 점은요, 거리 정자예요, 한자에서, 거리정.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어디까지는 몇 킬로미터? 그게 뭐라고 그래요? 이정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정이 뭐냐? 거리 정, 거리. 거리를 표시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정표 할 때 그 정자가 뭐예요? 거기 쳐다보고 정 들고 가라고? 아니, 운전하다 바로 거기 정 들어가고 있으면 안 돼요. 지나가야지. 이정표를 할 때 그 정이 뭐예요? 거리 정. 이런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행정 그러면은 왔다 갔다 이 왕복하는, 왔다 갔다 왕복하는 움직이는 거리. 이것을 행정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 지금 용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위쪽에 이 공간이 있는데 요것은 좀 확보가 돼야 돼. 만약 안 돼 있으면은 피스톤이 끝까지 올라가면 뚜껑이 확 열린다 그랬죠? 네. 요 위쪽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요것을 위쪽에 띄어져 있는 틈새다.
상부 간극 그렇게 말해요. 상부 간극, 간극 틈새. 이건 틈새라고 하고 상부 틈새 또는 상부 간극 그렇게 부르고요. 영어로 위쪽 그러면 탑이라고 해요. 탑. 알겠죠? 티오피 제가 발음은 탑이라고 했는데 그 어디 학원 같은 데 선정할 때는 뭐 탑 클래스 이렇게 써져 있죠. 톱 클래스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탑이 맞아요, 톱이 맞아요, 발음이? 둘 다 맞아요. 이게 탑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는 TOP 이걸 탑 이렇게 하는 경우는 미국식 발음이에요. 탑. 응? 그런데 뭐 저 가요 저기 뭐 순위를 했는데 아 톱이다. 네, 탑이다라고도 하지만 톱이다라고도 발음하잖아요. 톱은 영어로 TOP에서 톱 발음하는 것은 영국식 발음이에요. 근데 지금 이 기술 용어는 탑이라고 안 나오고 다 톱이라고 나와요. 알겠죠? 톱, 윗부분에 간극, 그러면 깨끗하게 비어있는 공간,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공간, 그런 소리입니다. 자, 깨끗하다를 영어로 clear, 그렇게 말하죠? 깨끗한. 그래서 비어있는 깨끗한 공간, 간극, 틈새, 그것을 영어로는 clear를 명사형으로 써서 clearance,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것을 굳이 자세히 영어 시간도 아닌데 해주는 이유는 톱 클리어런스라고 나와. 영어가 이렇게 돼서 탑 클리어런스라고 안 써진다는 거예요. 톱 클리어런스. 그러면 무슨 톱으로 위에를 써놓는 공간이다. 그 말 아니고 톱, 탑 부분, 윗부분에 떠있는 공간이다. 비어있는 공간이다. 라는 뜻이에요. 탑 클리어런스. 상관. 알겠죠? 네. 자, 이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피스톤이 한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요만큼의 공간이 압축이 돼요. 맞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요만큼의 공간이 압축이 되는데 피스톤 한 번 왕복할 때 압축되는 것을 입체적으로 모양을 약간 그려보면은 요만큼의 공간이 압축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실린더 지름이죠, 지금. 그래, 안 그래요?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왔다 갔다 하는 뭐예요? 행정이죠. 그래서 이만큼의 공간이 가스가 압축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체적을 구하는 거죠. 이 체적. 어떻게? 원기능의 체적은 원의 밑에 원의 면적 곱하기 높이죠. 맞죠? 밑바닥 원의 면적. 이 밑바닥 원의 면적 곱하기 높이죠. 원의 면적은 어떻게 구했어요? 이렇게 돼요. 4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 제곱 이렇게 됐죠. 곱하기, 높이가 뭐예요? 여기 행정에 해당되죠. 그렇죠? 이게 한 번 왕복할 때. 근데 피스톤이 1분당 왕복하는 횟수를 RPM이라고 표현해요. 알겠죠? 1분당 왕복할 때 몇 번 왕복했다라는 단위를 RPM, 그렇게 사용합니다. RPM. RPM은, 필기를 덜 했으니까 빈 공간에 조금 그려보면 여기까지 볼게요. 피스톤이 이렇게 사실 움직이면은, 밑에서 이 커넥팅 로드에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크랭크 축이 이렇게 회전을 하죠, 밑에서는. 회전하는데 이것만 어때요? 같이 연결되어 이렇게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바퀴 돌리면 이게 한 번 움직여요. 두 바퀴 돌리면 두 번 움직여요. 알겠죠? 이쪽 축에서 모터가 1분당 몇 번 돌렸냐. 아니, 60번 돌렸다 그러면 그것을 표현할 때 60rpm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60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RPM 약자가 R이 라운드, 회전한다. P는 퍼, M은 미뉴트, 1분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라운드 퍼 미뉴트로 해서 약자가 RPM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 번만 움직인 게 아니고 1분당 요만큼 움직일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이 기호를 R이라고 써봅시다. 기호 자체를. 알겠죠? 네. 기호를 R이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1분당 압축되는 가스량, 그럼 여기다가 RPM 숫자 곱해야 되겠죠. 한 번이 요만큼이니까. 네. 여기다 곱하기 RPM 숫자 하면 1분당 되겠죠. 근데 제가 무슨 양 그럴 때는 꼭 항상 1시간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1분당 하면 안 되고 또 뭐예요? 60분간 해야 되겠죠. 예. 그래, 안 그래요? 결국에는 1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1시간 그러면 60분이니까. 어? 네. 이걸 다 계산하면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 제곱, 예? 곱하기 RPM 수, 곱하기 뭐예요? 60분, 이렇게 되겠죠? 네. 아주 틀려요. 네. 어? 네. 자, 그런데 보통 보면 자동차도 엔진 룸이 있어요. 실린더가 있는데, 뭐 4기통짜리 있고, 6기통짜리 있고, 이러잖아요. 실린더 개수를 기통수라고 그래요. 실린더. 실린더를 기통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통모형으로 했으니까, 원통모형으로 했으니까. 이게 두 개면 2기통. 세 개면 3기통. 네 개면 4기통. 홀수는 없어요, 대부분. 짝수를 둡니다. 4기통 아니면 6기통. 왜 짝수를 두는가 하는데 나중에 고속 4기통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기통이 여러 개면 거기서 동시에 이렇게 압축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기통이 여러 개일 때, 즉, 다기통일 때. 왕복식 압축기가 피스톤이 하나만 달려야 돼. 실린더 하나만 있는 경우는 이게 맞는데, 실린더가 여러 개인 다기통일 때는 어때요? 다 거기 기통마다 실린더마다 계속 압축을 하고 내보내겠죠. 네. 그러겠죠? 네. 그래서 기통수가 있다라고 하면 기통수까지 곱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된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4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 제곱 곱하기 RPM 수 1분당 아시겠죠? 네. 그리고 곱하기 몇 분? 60분. 그리고 곱하기 n 해서 이게 뭐냐면 기통수예요. 기통수 아시겠죠? 네. 이 기통이 실린더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걸 다 곱해줘야 돼요. 이해됐나요? 네. 근데 여기까지 하면 이론적이에요. 맞죠? 네. 요만큼 계산하면 딱 이만큼 나가야죠. 근데 실제로 재보면 나간다고 안 나간다고? 안 나간다. 실제로 나가는 비율이 최대 비율이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네. 맞나요? 최저 교율 100% 나가면 이거 걱정할 필요도 없어. 근데 90% 나가면 이것을 90% 해줘야 돼. 그래서 곱하기 끝에 뭐 해야 되냐? 최저 교율을 해줘. 이해하셨어요? 네. 자, 일단 필기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필기해보세요. 압축가스량 세정미터 퍼 아워 1시간 동안 이렇게 구하는 것은 지금 왕복식 같은 경우는 피스톤 한번 왔다갔다 왕복할 때 이만큼씩 최적이 된다라고 할 때 밑에 실린더 지름 이게 왕복하는 거예요? 행정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요 압축가스량 기호를 V라고 해봅시다 좀 예, 귀찮더라도 V는 4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 곱하기 지름 제곱 곱하기 행정 이게 한번 왕복이죠? 네, 그렇죠? 네, 네. 이게 뭐라고? 1회 한번 왕복 근데 한 번만이 아니죠? 한 번만이 아니죠? 곱하기 뭐요? 예, 분당 회전수죠? 1분당 요만큼 분당 회전수는 분당 왕복수하고 똑같아요. 알겠죠? 분당 왕복수. 근데 이게 1분당으로 하면 안 되고요. 뭘로 해서? 1시간이죠. 이게 곱하기 얼마? 60분. 이게 60분이면 60분. 이해되셨죠? 그 다음 이것은 기통이 하나, 실린더가 하나일 때죠. 맞죠? 실린더가 하나일 때니까 실린더가 여러 개라면 요 기통수. 같은 말로 실린더 수 이렇게 하면은 기통이 여러 개일 때는 이게 다 계산이 되겠죠? 네. 만약 기통이 하나면 1만 원이면 되지 않겠어요? 네. 맞죠? 네. 네. 그 다음 요만큼만 나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재보면은 이게 100% 나가는 게 아니다 그랬죠? 네. 그랬죠? 그러니까 뭐만큼 실제로 나가는 비율이 네. 최저 비율이다 그랬어요. 맞죠? 이것을 기호로도 완전히 다 바꿔서도 나와요. 지름을 요거 D라고 보통 대문자 D로 많이 쓰고요. 행정은 L, Length 그래서 이제 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많이 하고요.
그래서 4분의 기호로도 이렇게 나타내요. V는 4분의 파이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L 곱하기 R 곱하기 60 곱하기 그 다음에 이런 기호로 나타내는데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 곱하기로 쪼르르르 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순서는 관계없어요. 어떨 때는 L, R, N, 60 이렇게도 되고요. 어떨 때는 L, R, N, 2타 V, 60 이렇게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걸 읽는 방법이에요. 요거 그리스 문자예요. 그리스 문자. 발음은 2타 그렇게 읽어요. 2타. 영어 N자처럼 된 것을 30도가량 기울여서 밑으로 쭉 내려 쓰는 것인데요. 영어로 스펠링으로 바꾸면 뭐냐면은 영어 스펠링에 ABCDE하고 똑같아요. ABCDE하고 똑같은 글씨다. 그리스 문자. 2타. 아시겠죠? 네. 지금 기호를 여러분들 일람표를 지금 처음에 초반에 나눠드렸는데, 그래서 몇 가지 쓰이는 그리스 문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알파, 베타, 뭐 이런 거 있는 거 있어요. 이제 그런 그리스 문자인데, 이렇게 쓰면 2타라고 하고요. 이탈을 나타낼 때 영어로 efficiency, efficiency라고 하는 것이 efficiency라고 하는 것이 효율, 성능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efficiency 그러면은 효율이라는 뜻이에요. 성능. 그래서 효율을 나타내는 기호로서 이 이타 그리스 문자를 매우 많이 씁니다. 이건 거의 모든 기술 서적의 99.9%가 이렇게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0.1%는 뭐냐? 그냥 영어로 이자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근데 그리스 문자는 다 이렇게 이타를 기호로 사용하고, 이런 뭐 효율 뿐만 아니라, 이런 최적 효율, 무슨 효율, 보일러 효율, 냉동 효율, 자고로 효율자가 붙어 있으면 전부 다 이타라는 기호를 많이 사용한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네. 자, 효율. 그 다음에 이 V자가 붙어 있네요. 옆에 V자가 붙어 있는 것은 볼륨, 체적이란 소리예요. 아시겠죠? 이해됐나요? 네. 체적. 체적인 영어는 이제 볼륨인데요. V-O-L-U-M이 볼륨. 이게 부피라는 영어 단어예요. 부피, 체적. 그래서 앞에 V자를 붙여서 체적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2타 V 그렇게 읽으면 돼요. 알겠죠? 2타 네. V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2타 V라는 기호 자체가 체적에 관련된 요율이다. 한마디로 무슨 요율이다? 체적 요율이다. 이런 소리예요. 기호로 사용되는 겁니다. 기호가 마음에 안 들면은 한글로 쓰세요. 괜찮아요. 근데 가나다 중에서 시험 문제 중에 기호로만 바꿔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어 있어요? 자, 필기해 보세요.